분들도 있는데요. 뉴스가 뉴스다워야 뉴스지. 바쁘고 지친 깨시민들을 위해 핵심만 전달하는 오지는 뉴스의 MC 장원 강성범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의 주범은 날로 먹는 해산물이 아닌 날로 먹는 채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식중독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기레기들 아니냐? 다 날로 먹잖아.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을 5-0으로 대파했습니다. 아이, 나 그 경기 못 봤네. 형님 축구 광이시잖아요. 왜 못 보셨어요? TV 조선에서 중계하더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미얀마의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은 저항이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했다는데요. 닥쳐 이 살인마야! 너도 통장에 29만 원이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본인과 부인, 아들, 딸, 부모님, 동생, 제수씨, 조카들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 측은 자신의 장모 의혹에 대해 도를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출마를 두고 장구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를 보여주지 않으니 정체를 보이지.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그러세요. 이게 도를 넘는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했답니다. 참 사위 잘 두셨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씨의 10원 발언이 불거지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힌 본인의 가훈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명박 씨의 가훈은 정직입니다. 돈 앞에 정직이겠지.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충원을 찾아가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장모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부터 좀 챙기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민변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발언할 때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권경혜 변호사가 이제 민주당이 악마가 됐다 라고 했습니다. 에이, 당신만 할까?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은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며 한국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와 기술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술 빼가지 마.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용인시와 이권이 걸려있는 회사의 땅을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국민의힘이니까. 이 땅은 딸의 명의로 샀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조국 딸 아니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총 상금 2억 9천만 원을 내걸고 국가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합니다. 나 국가발전 1등 할 아이디어 있는데. 형님 뭔데요? 나라 팔아먹는 언론들 없애는 거! 이번 소식은 광고! 이름은 룩백 올인원 로션! 룩백 스킨은 이걸로! 로션은 이걸로! 에센스는 이걸로! 머리 감을 때 이걸로! 야, 그럼 샴푸 써야지! 대용량 150ml의 이벤트로 원 플러스 원! 룩백 올인원 로션의 핵심 성분은 부활초, 비피다, 히알루론산, 아데노신, 야이오산 이 딸 저 검색해봐! 검색창에 룩백 올인원 로션! 룩백.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작가 타나카 미라는 노재패는 옛말이며 문재인 정부와 좌파 반일단체의 네거티브 전략도 한국인이 실증내기 시작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너 한국말 못 알아듣는구나?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직원들이 회사를 향해 우리는 왜 백신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가? 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차피 너들은 백신 안 맞을 거잖아. 맞으면 죽는다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12명의 의원들에게 투기 의혹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12명 전원에게 일단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자신들은 조사받지 않은 채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조사받으면 당이 없어질 텐데.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 이중사의 유가족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알아보는 중이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아보기만 했어요. 국민들도 당신들 진지하게 알아봤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마트, 스타벅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미안하다, 고맙다, 조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쏘리 앤 땡큐 라고 글을 올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쏘리 이마트 because I'm not going 이마트 I will not go Starbucks because I'm not 영화 안 되면 하지 마요. Sorry.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 당신 도리에 여러 삶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며 각오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념 없는 재벌도 좀 파헤쳐주라. 아, 걔들이 그걸 왜 합니까, 형님? 그러면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라도 좀 풀어주라!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한 보석 가게 직원이 양다리를 걸친 남성이 반지 두 개를 구입하자 SNS에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쌤통이다. 아, 형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손님 그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지. 너 왜 이렇게 발끈하냐? 너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회식 안 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물어보니까 안 만났다더라.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아니에요, 형님. 그 제 핸드폰 보세요, 형님. 그 여기 보시면 그 제 통화 목록부터 여자친구밖에 없고 이 카톡도 나 여자친구랑 한 거밖에 없잖아요. 봐요, 형님. 이거 너 휴대폰 두 개잖아. 여기 있네. 봐봐. 보면 알지. 오지는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잘 없어. 웃음> 구독.